유재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 연예대상 때 할 네. 뮤지컬 그리스라고 지금 연습하러 왔어요. 주인공이신가 봐요.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네, 이승기 씨랑 저랑 네. 좋아하는 걸로. 썸머 러빙 황홀하게 난 만났지 화끈한 그녀 난 만났지 달콤한 그애 썸머 베이스 그 짧은 만나고 지난 썸머 너무 이 마련의 행복에 충실한 거 아니었습니까? 얼마 이거 얼마 뽑았니요? 200원 좀 뽑았습니다. 50원 50원 아니야? 200원입니다. 사진 찍었어. 얼마예요? 50원입니다. 50원 각집을 하겠습니다. 200원이죠 200원. 200원 주고 뽑았으면 200원이죠 왜 50원이야? 먹고 50원 치 난 가죠. 먹고. 오 독해. 50원 치 나. 아니 그나저나 그 블랑카 씨는 저는 진짜 그쪽에서 오셨는 줄 알았어요. 예. 근데 이게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 저잖아요. 저 나 많은 행복이잖아요. 왜 자꾸 김민석, 블랑카 막 이런 사람들. 아. 저리 안 가? 연습하러 안 가? 너 다 외웠어 대본? 자판 커피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햇살이. 따가운 날에도 자판 커피. 시청자들의 요청에 의해 일부에 방송됐던 형들의 CF들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묵의 향기는 영원하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이모네 어묵 국물. 강물이고 싶어. 이모네 어묵 국물. 인생에 어묵 국물이 꼭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남자라서 행복해. 흐린 날에는 자판 커피. 맛있겠다 롤 크런치로. 와 진짜 통통하다 그치? 맛있겠지? 통통해. 책 보면 더 배고프지 않아요? 네 배고파요. 그치만 어 막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봐요. 어때? 내가 내는 거야. 내가 내는 거 같지? 어. 얼마예요? 내놔. 사실 만 원의 행복 한다며? 네. 어. 그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우리 수화하자. 자, 우치. 오빠, 땡큐. 엄마! 엄마 이거 찰떡이네. 참고로 수아 매니저 가세요 수아. 하나 간다. 오빠. 아니 그때 네. 왜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는 거야? 슬로우로 돌리지 마시라니까 왜 슬로우로 또 돌리셨어요? 250원이나. 잠깐 카메라 눈치 보시면 안 돼요? 깨물면 내 거지. 아니. 네. 네? 깨물면 된 거야? 예. 입안에 다 들어가야 돼. 예. 입안에. 얼마나 먹은 거야? 아니, 슬로우로 다시 보기 막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잠깐만요, 저 잠깐 이거 사기 좀 하고 다녔잖아요. 정신 신고요. 형수님 거는. 아, 잠깐만요. 안 챙겨도 돼.
챙기지 마 내 거. 좋은 건 안 챙겨. 딱 얘기했다 내 거 챙기지 마. 내 거 챙기지 마. 내 거. 내 거 안 챙기겠지 너? 확실히 내가 챙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 챙기겠지? 방송 끝나고 다 막 너무 먹어서 유부 현상 있는 거 아니야? 내 거 챙기지 말라 그랬지. 확실히 얘기했어?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어? 얘기했어? 어? 네,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그 자기 그거 얘기했어? 잘해서 놀라. 다 먹었어요? 좋아. 한 숟가락 50원 하자. 한 숟가락 한 숟가락 50원. 한 숟가락 50원. 한 숟가락 50원. 보니까 한 숟가락 50원이야? 아 됐어 됐어. 됐어. 이거 100원이야. 빵떡은 50원이. 두 개 먹었잖아. 콩자반? 콩자 이거 하나에 10원. 다섯을 먹었어. 김, 이거 한 장. 아, 이제 망가가는 것 같아. 와. 이제? 와, 이 민가 습격한 것 봐. 와, 멧돼지 또 먹어. 아, 나도 이제 통제가 안 돼. 못 되겠어. 아, 이제 그만해. 줄 사람들 더 힘들어요. 와. 야, 일고야, 일 어디 불러라, 야. 아, 나 봐. 들어서 못하면 진짜. 지금 안녕하세요. 히스테리. 칼로리가 지금 부족하면 인간이 난폭해지더라고.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원래 영양분이 그거 공급이 중단되면 뇌 손상 오잖아요. 원래 진짜로. 아 간지러워. 뭐 하는 거야? 등 간지러워요. 왜요? 왜 웃어? 어? 왜 웃어? 어? 왜? 되게 똑똑해서. 되게 기발하다. 왜? 와. 아, 무슨 나 운동하는 줄 알았어? 오, 되게 똑똑하다. 아, 등 간지러워. 이제 어디 가세요? 지금 놀이공원 가요. 놀이공원이요? 네. 지금 촬영 끝나고요. 네. 지원이랑 수아랑 저랑 셋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돈도 없잖아요. 그 좋은 게 하나 있거든요. 돈은 없는데. 네. 그 좋은 게 과연 뭘까요? 아, 뭐야? 아, 진짜. 빌보트 쓰시려고요? 네. 됐어. 안녕하세요. 펼쳐 줘. 근데 이게 네. 꽝이 또 있잖아요. 네? 꽝일지도 모르잖아요. 어? 꽝도 있어요? 네. 잠깐만. 왜? 어떡해. 어떡하냐. 놀이기구. 저 맞아. 꽝 아니네. 잘 뽑았네. 그래도.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구입에 빌붙기 허용권 사용.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마음껏 만끽하는 대선 1등. 그러나 결국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오고 말았네요. 아, 신경 빼서 미안하긴 하지만 근데 맛있어 보여. 100원. 200원. 맛있다. 맛있지? 밥 먹으러 가자. 먹으러 가자. 배고파. 아유, 배고파. 나도. 아유, 배고파. 아, 배고파. 나도 배고파. 아, 배고파. 어머, 두 개 주세요. 나도 두 개. 어머. 안녕하세요, 유부녀 김재 씨. 안녕하세요. 아닌데요. 저 유부녀 아니에요. 많은 행복 시청자 여러분 제 새해 인사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많은 행복
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네. 너무 반갑고요. 저도 한번 기회되면 네. 만남의 행복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고 싶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올 한 해도 김지혜, 박, 모군 다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원의 행복 팀입니다. 아, 만원의 행복입니까?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2004년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굉장히 날씨도 추워. 새해 인사해 달라고요. 새해 인사. 그러면 2005년도는 경기도 좀 회복되고. 아니요, 저기요, 잠깐만요. 새해 인사 짧게 좀 해주세요. 아, 인사 짧게.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강압적으로 미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너무 강압적으로 무슨 강압적이에요? 왜 강압적인데요? 제가 강압적이었습니까? 아니요. 강압적이었냐고요? 아닙니다. 너 자의에 의해서 한 거 아니야? 예, 자의에 의해서 했습니다. 아, 아니잖아요. 고마워요, 블랑카 씨. 예, 고맙습니다. 네. 아유, 표정이 제가 꼭 강압적으로 한 거 같잖아요. 아닙니다. 표정. 예, 아, 고마워요, 블랑카 씨. 유행 한 번만 해주시죠. 뭡니까, 이게? 가서. 조경돈 나빠요. 내일은 어떻게 버티실 거예요? 내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뭐 집에서 있어야죠. 근데 뭐 승부를 포기한 게 아니죠. 역전의 빌미. 내일 내가 안 쓰더라도 구혜선 씨를 쓰게 만듭니다.